자, 여러분들, 추가 옵션 전승 주문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5월 27일 오후 1시에 지금 예정이고요. 일단은 먼저 추가 옵션 전승 주문서 같은 경우는 교가 아이템에 못 쓰고요. 강화 불가, 뭐 제네 무기 같은 거에 못 쓰고요. 그다음에 제로 무기 안 되고, 터진 아이템 안 되고, 그다음에 추가 옵션 없는 아이템 이렇게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추가 옵션 전승 주문서는 받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많죠. 이거 뭐 금방 끝나면 어떡하냐. 1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는 추업 충분히 존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옵션 주문서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추출할 장비 극추옵,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템, 이렇게 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제 추출하면은 추출할 장비는 이제, 그러니까 극추옵은 파괴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토대할 때처럼 아예 아이템이 사라질 것 같아요. 뭐 흔적 뭐 이런 언급이 없는 거 봐서는 스타포스 파괴처럼 뭐 흔적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급 조건입니다. 조회 기준일은 2월 25일 추후 패치한 날이고요. 패치 이후에 조건을 달성해도 지급 대상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조회 기준일인 점검 시점에 아이템을 보유했던 월드, 그 다음에 보유했던 아이디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후 패치 되고 나서 아이템을 샀으면 기존의 판매자분에게 연락드려서 혹시 전승권 좀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부탁해야 되는 일단 상황이고요. 전승 대상으로는 일단 스타포스 22성, 그러니까 간단하게 22성 레에나 놀12 레에여야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본인 이제 21성 템이거나 아니면 뭘 윗잠 레전만 뛰어놨다가 나중에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전승 대상 아이템으로는 방어구는 루타, 엡솔, 아케인 다 되고요. 장신구는 탈벨, 파풀마, 분자벨, 카운목. 카운목은 22성이 안 되지만 놀12 때문에 전승 대상, 메커도 똑같은 원리고요. 도미네이터 있고, 골클벨 있고, 마이스터 여링, 오션, 그 다음에 치륵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 옵션 점수를 달성해야 줍니다. 일단 22성 레의 기본 베이스에 추가 옵션 점수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중점적으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공격력 1당 3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스탯 1당 10으로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계산하던 계산식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140제에서 160제는 110급, 그러니까 110점이 그냥 110급이에요 120, 130제는 100급, 그 다음에 200제는 120급. 이제 요 마기단으로 보여드릴게요. 마기단 같은 경우는 이제 160제잖아요? 근데 요 마기단은 이제 깡 109죠? 이러면 이제 전승 대상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전승권 못 받습니다, 얘는. 아, 물론 이제 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70의 6%에서 제가 추업을 돌린 거기 때문에 점검 시점에서는 130급이라 전승 주문서를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템이 만약에 깡 109다 이러면은 110급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요거는 부스탯은 상관이 없어요. 부스탯은 점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아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96에다가 이제 50을 더해서 146급이죠 그럼 이제 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가 옵션 점수 같은 경우는요, 무기 소유, 그 아이템 소유 캐릭터의 직업에 해당하는 기준 스탯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크죠, 힘의 적인데 뭐 법사템을 뭐 극초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보상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 극초업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템은 웬만하면 전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급 기준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전승권만 있으면은 이제 뭐 극초업 아이템을 사서 아이템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승권 부여받은 아이템에만 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극초업 131의 6% 신발을요, 굳이 제가 갖고 있는 오른쪽 신발에다가 추업 전승을 안 시키고 차라리 그냥 윗잠 33%나 윗잠 36% 신발 그런 거를 매물 구해서 전승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쉽게 21성이었거나 레를 못 찍었거나 추업 점수가 안 돼서 전승권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정에 있는 추업 전승권으로 가엣을 깎고 전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전승권 같은 경우는 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풀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승권 대작 자체의 금액대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본인 아이템의 가엣이 깎인다는 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깎이는 거죠. 그거는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